유난히 산이 많은 우이도. 기세 좋은 산봉우리들이 섬의 중심을 잡고 서 있습니다. 아니 우린 어부의 만찬인데 그죠? 그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산속에서? 저 고산병 왔어요 지금. 산 중턱에 있는 대초리를 보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다 왔어요. 내가 다 왔다 그랬잖아. 지금은 우물만 덩그러니 남았지만 50년 전만 해도 이곳엔 30가구가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와, 이 대초리 처음으로 사람들이 와서 산 집터. 인천은 솔직히 형태가 거의 잘 못 알아보겠어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흔적을 자연이 싹 지워버렸어요. 혹시 어디 가시는 건가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아, 고기 잡으러요? 네. 두 분이서 같이 가시네요. 여기는 부부끼리 남대 건 안 됩니다. 부부끼리 해야지. 아, 부부끼리요? 예, 사람이 없어서.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파도가 거세져 둘이서는 힘에 부칩니다. 여기는 소래끝이라고 성천 마을 너매 소래끝. 아, 소래끝이요? 네, 여기가 물발이 제일 센 데예요. 성난 파도가 요동치는 소래끝을 뒤로하고 10분 정도 더 달렸을까요? 여기가 바로 부부의 어장입니다. 지금 올리는 이 그물은 한 달 전에 던져놓은 이강망인데요. 어? 거기다. 어? 뭐야? 찬봉도 하나 들었네. 그래도. 너무도 만들고. 불 좀 빨간도 각 이쁘라고 사진 찍으라고 여러 가지 도움이 들기는 들었네. 3일 만에 거두는 그물이라 기대했지만 수확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방 웃어 넘깁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아버지. 파시는 거예요? 예, 목포로 이제 내고 이제 우이도 오시는 손님들이 자연산 잡숴보신 분들이 마른 고기로 이제 적국내 잡수려고 말려서 보내주시라고 말려서 보내주시고. 우이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 이렇게 고기를 잡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접하기도 하고 무트로 내다 팔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고기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네, 여기가 오늘 안 돼요. 비옥계 놀러 가는 것이다. 아, 아버님, 뭐, 이장님 뭐라고요? 비옥계 마시러 가는 모양이 거기. 어디 놀러 갔어요? 항상 고기가 많이 들면 부자 돼야 보지. 쓸 때도 있고 또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 너무 너무다 그거. 원래 어부세셨어요? 원래 같이 배다. 아니 처녀 때는 아니었지. 배도 몰랐지. 아 처녀 때는요? 그런데 결혼해갖고 같이 배 탔으니까 어부지. 그 어머님은 처녀 때는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어머님은? 저도 고향은 우이도입니다. 아 고향은 우이도세요? 예. 근데 어부는 아니셨네요. 어부는 아니었죠. 거기는 배가 바닷가가 아니라 나서 대초리 네. 마을이라서 처가 동네 가면은 네. 대나무가 하나 차버렸어. 집까지 들어와서. 아 대나무가요? 집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대나무가 차버려서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좋지는 않아. 안 좋은 느낌이 오더라고. 처가 집인데. 그래도 집, 거기 살던 분들이 다 부자 돼가지고 속돼서 잘 사시니까는 다 부자 됐어요? 예, 다 부자 됐어요. 서울역 앞에서 빌딩 갖고 빌딩이 몇 개고 가장도 일식집들 하신 분들도 많고 어머님도 잘 되셨네요. 나는 영원히 우이도 지키려고 안 나가고 있는데. 아니, 우이도 지키시려고? 네, 친구들이 전화하면 우이도 잘 있다 그래. 현재 우이도에 남아있는 대초리 출신은 숙희 씨 한 명뿐입니다. 모두들 섬을 떠나 도시에서 부자가 됐다지만 부럽지는 않습니다. 잊혀져가는 섬을 지키는 일이 숙희 씨에겐 더 기쁜 일이니까요. 갓 잡은 고기를 두둑이 챙겨 집으로 돌아온 부부.
오자마자 점심 찬거리로 쓸 고기부터 손질하는데요. 회는 흥우 씨의 몫입니다. 그날 잡은 거대로 배를 하시는 거네요. 무슨 거기든 그날 잡힌 거기. 그날 그대로. 잡힌 거기. 뭐가 잡힐지를 모르는 거고. 오늘 잡은 참돔에 농어, 광어까지 보기만 해도 침미고이네요. 한편 주방에서는 숙희 씨의 생선 굽는 소리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이거는 무슨 뭔가요? 이건 아까 갔다 온 농어 여기 여기 분들은 껄떡이라고 하고. 껄떡이요? 네. 이거는 반어. 반어요? 예, 서울 사람들은 모르고 쑥떡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거기까지 닮은 게 반어라고 맛있어요.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거. 구워 먹어. 농어와 반어가 불판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사이 얼큰한 매운탕까지 완성됐습니다. 우이도의 싱싱함을 그대로 담은 돈목마을의 자연밥상을 맛보러 갑니다. 우이도 돈목마을 밥상입니다. 이거 한번 해야 되지. 개봉박두. 짜잔. 어? 우와. 이거 무슨 생선이에요? 참돔. 참돔. 네. 하고 네. 요거는 얘는 또 다른 앤데? 농어. 와, 참돔하고 농어를 두 가지를 넣어서. 네. 와, 우리 평상시에도 이렇게 과하게 넣어서 끓여 드시나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아니, 이제 손님 오시면은 네. 이제 손님 해 뜨시고 그 머리는 다 이렇게 탕으로 나갑니다. 아. 요 빨간색이 진한 게 도미요. 도미. 아, 요 참돔. 그다음에 요쪽에 얘들이 농어. 농어. 그다음에 요 밑에 광어. 광어. 씹히는 소리가 들려. 쫄깃쫄깃하지요. 네. 야. 맛있게 먹는 이유가 사실은 대초리 마을 거기 산 넘어 갔다 왔거든요. 아, 거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헉헉거리면서 올라갔다 와서 먹으니까 아니, 원래도 맛있지만 더 맛있고 지금 기분 좋은데 거기가 23호까지 살았어요. 아, 제철이에 23호까지? 예. 그 어머니 어떻게 잘하세요? 저는 거기가 태생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났고. 아, 거기서 사셨던 분이에요? 초등학교 거기서 다녔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랬거든요, 어머니. 이 바닷가에 평평한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많은데 왜 그 지대가 높은 그 거기에 마을이 생겼죠? 저 성촌마을, 저건네 네. 마을, 눈에 지금 보인 저 마을로 네. 해변가 가까운 마을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가까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야, 옛날에는 뭐 해적들도 있고 때문에. 배 타고 다닌 사람들이 어디를 다니다가 마을이 보이면. 조그만 마을이 보이면 들어가서 먹을 것을 전부 약탈해가 팔아가버리고 그래서 소나 돼지 같은 걸 기르다도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약탈당해 버렸어요. 아. 그래서 무서워서 산종이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산종이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도 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어업을 하신 거죠? 거기 사시는 분들도 미역이고 미역이라고 우린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아니,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냥 바다가 머니까 네. 산나물이나 뭐 열매 이런 것만 먹고 그냥 사셨나. 미역이 우이도가 돌미역이 엄청 좋거든요. 되게 비싸게 나가거든요. 네. 1년에 한 번만 여름에 채취하는데. 네. 우이도라는 섬에 처음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대초리.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지금 대초리는 마을의 흔적을 지우고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은 사라졌지만 고향이었던 대초리의 모습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겠죠.